네, 돌아왔습니다. 오늘 자 HG 등급이 한창 때 요즘 더 싼 그리고 더 싸지만 퀄리티 높은 건담 네, 여러 가지 나오고 있죠. 이지 그레이드라 그래가지고 네. 이지 그레이드 아니구나 이지가 아니구나 EG 그레이드인데 엔트리 그레이드죠. EG 그레이드 EG, MG, EG, HG 이랬는데 EG, EG는 말 그대로 듣기로는 EG 쉽다는 뜻인데 엔트리 그레이드 예, 약간 낮은 급에 예, 엔트리 그레이드로 그러는데 듣기로는 또 EG 그레이드로 들리네요. 자, 뉴건담입니다. 뉴건담 자, 뉴건담 원래 크죠. 사자비랑 같이 이래가지고 좀 큰 녀석인데 아무튼 예, 뉴건담은 뉴건담 확실히 크기 차이가 나죠. 아, 볼륨감 있다. 이 리바이브도 16,000원 하는데 얘는 이제 12,000원 정도의 엔트리 그레이드가 발매가 됐습니다. 이것도 퀄리티가 쩔어요, 쩔어. 그러니까 크기 때문에라도 일단 엔트리 그레이드라고 치기에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아무튼 뭔가 살펴봅시다. 네, 아무튼 질감 좋고 질감 보이십니까? 예, 방광택. 방광택의 플라스틱 질감 잘 살아있고 색감도 괜찮고 그리고 관절 부위 작동성도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쁘죠? 이 목선을 조금 적게 나는 이 목선 포인트가 좀 많아요. 생각보다 목선 포인트가 여기저기 잘 있고 목선도 잘 얼굴 쪽에 목선으로 딱 이렇게 살려주면 기가 막히죠. 여기 총도 한번 살펴보시죠. 총도 목선 포인트 굉장히 많거든요. 디테일 총의 디테일을 거의 갈아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진짜 총이 아주 총 목선 포인트 장난 아니죠. 질입니다 이거 진짜. 아, 이런 키트가 아무튼 프로포션 매우 잘 나왔고 얼굴도 좀 약간 성난 황소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기가 막힌 유건담. 네. 다만 핀판넬은 들어있지 않네요. 네, 핀판넬은 없고 빔샤벨은 이렇게 분리는 되지만 빔은 따로 안 준 것 같아요. 맞죠? 없죠? 없을 거예요 아마. 빔샤벨이 없는 것 같다. 와, 빔샤벨은 다른 HG에서 꽂아서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자, 엔트리 그레이드 건담으로 만들기도 쉽고 싸기도 싸고 다만 뉴 건담 자체가 워낙 큰 편이라 가격이 보통 엔트리 그레이드가 500엔? 뭐 600엔 그 정도 할 겁니다. 이 건담 엔트리 그레이드가 한 8,000원, 9,000원 이렇게 우리나라에 판매된 데 반해서 이거는 HG인데 엔트리 그레이드가 있죠. 엔트리 그레이드도 이거랑 같이 놓고 보면 이거 이상으로 괜찮아요. 자세도 잘 나오고 이제 작동성도 좋고 뉴건담은 얘도 크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작동 자체는 이때까지 나왔던 뉴건담들은 그렇게 막 좋다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마 RG가 제일 구동이 많이 될 걸로 기억하는데 MG보다도 그리고 관절이 이렇게 지금 동그랗게 돼 있죠. 동그랗게 돼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은 이게 요렇게 해서 이제 이런 자세를 잡으면 되긴 되는데 방패가 얘를 구속하죠. 이렇게 이 상태 요 동그란 게 없이 그냥 돌아가면 방패가 이 위치가 이렇게 잡힐 텐데 이렇게 하면 좀 애매하고 이렇게 방패가 좀 돌아가야 되는데 얘도 예, 돌기는 도네요.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데 약간 방패 위치가 조금 이렇게 요렇게 잡아도 저렇게 잡아도 조금 불편해 보인달까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 방패 오늘 방패 자체도 내부 디테일 보시면 훌륭할걸요. 예, 봅시다. 예, 목선 포인트가 조금 있죠. 방패도 디테일 정말 좋습니다. 예, 아무튼 엔트리 그레이드 유건담 엔트리지만은 이 퀄리티가 이지 그레이드 죽여주죠. 내부에도 여기 먹선 포인트 잘 있네요. 앞쪽 스커트도 물론이거든요. 이 손댈 때가 좀 많더라고 생각보다 먹선 때문에. 아무튼 예, 먹선을 다 하고 나면 꽤나 좋아 보입니다. 발바닥은 이런 색깔 특성상 먹선 넣어도 그렇게 표가 안 나네.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고관절 부러뜨렸거든요. 고관절 이게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수정을 해가지고 제가 살렸습니다. 그래서 영상 맨 마지막에 한번 사진으로 한번 넣어드릴게요. 이거 이렇게도 수리가 되긴 되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고관절 이런 거 깨진 것들 수리하는 것들 보니까 저랑 비슷한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철심 박아가지고 수리하고. 저는 이제 볼트를 박아버렸거든요. 구멍 내가지고. 그리고 뭐가 있을까? 더 설명드릴 게 측면 스커트 되게 작네요. 이게 작동은 되네. 신기하게도. 네, 아무튼 목선까지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는데 유관담. 네. 뭐 특별히 막 못 움직이거나 막 그런 것도 없지만 특별히 막 움직임이 좋다 이러지도 않고. 네. 자세나 프로포싱이 유관담. 그리고 여기 이제 녹색 부분 이렇게 스티커나 이런 거 따로 없고 엔트리가 또 스티커가 따로 없죠. 네.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스티커가 딱 두 개 있네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끝! 없죠? 네. 그래서 가운데 부분 분할 잘 돼 있고, 마음에 듭니다. 뒤에 버니어 이거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고, 색깔이. 뭐가 좋네요. 아무튼, 버니어 이거 색깔이나 분할이 좀 돼 있으면 조금 더 좋을 뻔 했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에 이만큼이면, 뭐. 아, 이 크기의 건담을 이 값에 살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지 그레이드 특성상 계속 만지면 그 폴리캡이라든가 이런 부품들 이제 관절 부위가 조금 더 약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낙지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낙지될 확률이 좀 높아서 아무튼 유관다. 자 여러분 보시는 대로 엔트리 그레이드 하나 잘 만들었죠. 기가 막힙니다. RG를 하나 만들어 봐야 되는데. 자 건담 뉴건담 이지 그레이드. 예. 엔트리 그레이드의 뉴건담이었습니다. 그냥 뭐 잡소리 했는데 그냥 좋다 살만하다. 예. 만 얼마니까 다른 HG보다는 근데 크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돈을 좀 더 줘야 된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크기 차이 그 정도 크기 차이니까 아무리 엔트리 그레이드라도 만원 넘는다는 건 조금 수긍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